제 이상형은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안 덥고 안 춥고 바람도 안 불고 약간 습한 여기 심은 되게 그게 많대요. 너무 귀엽다. 아, 맛있네. 마사지 받고 싶어. 급히 어깨 풀어주고 얼굴 마사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마사지 집 계속 찾고 있어. 잠깐만요. 이하. 这边可以拍视频吗？哦，你自己来过吗？没有。建议您可以坐指压60分钟会比较适合。不用涂抹那个油，对我也喜欢那种。好。谢谢。我这边请坐一下。好的。我等下帮你弄。好。我想拍吗？没关系。 有来过我们这里吗？没有，没有啊。好，我跟你讲一下，哎，你要上洗手间嘛哈。可以。我们洗手间在这里哟。要等一下你出来就欢迎我哈，我再来敲门就好了。好的。啊，你化妆水是不能的。我们这边呢？没有。会不会冷？会不会冷？好，会不会冷？再跟我讲，我们的电热毯。好。你自己吗？还是跟朋友？ 哦，厉害哟！谢谢你哦，玩得开心哦。真的好的。啊，谢谢。对对。진짜 시원했어. 엄마 되게 잘하신다. 약간 스포츠 엄마인데 너무 시원했어. 속도도 너무 좋고 압력도 진짜 딱 적당하고. 여기는 테이블이 없어서 그냥 다 저렇게 앉아서 큰 거? 작은 거? 라지 먹었는데 곱창은 라지라고 말해. 哪里有？韩国人。韩国人。然后，不会翻译啊。哈哈哈哈哈。我今天等下安排回来。那边，那边。西门町에서는 구경 좀 하다가 맛집 좀 가다가 커피 좀 마시고 마사지 좀 갔다가 선술집 많으니까 술도 한잔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라오케를 다 막아놓으니까 너무 궁금하다. 되게 질펀하게 생겼네요, 가라오케가. 은밀하다, 은밀해. 이런 데는 다 가정집. 가정집이, 아, 이 시내에 살면 아파트가 아닌 이상 가정집 사는데 좀 힘들겠어요. 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선술집 B 맞네요. 아, 굉장히 외색. 지금부터 路口在哪？啊，前面，谢谢。 아유, 비와. 아주 그냥. 어? 편의점 있다, 편의점. 옷 한 번 더 사고. 여기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되었던 지오펀이라는 관광지예요. 비 오니까 좀 추워.
내가 대만에 요즘 비 많이 온다고 얘기 들어서 우산도 챙겨왔는데. 너무 아름답다. 진짜 배고파. 와, 이거는 거의 막. 인스타 최근에 만들었는데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세요? 돼지고기랑 게살이랑 섞였고 이 위에 빨간 건 게알 같아요. 네, 3층까지 있어. 근데 여기 딱 들어오기 때 좋은 점이 음악이 안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제 처음 와서 동영상 되게 신선하다 했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내가 중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중국은 되게 터프하거든요. 같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좀 친절하니까 친절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또 돼보니까 여기도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좀 감정 노동이 시달리시나 봐요. 그래서 안 친절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좋았다. 길 물어보면 길도 잘 알려주고 순수하고 또 사람들 예의도 바르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딤섬에 두반장 찍어 먹는 특이하게 간장이 아니고 기미는 레이저 과자에서 천연팩이나 이런 걸로 색소를 없앤다는 건 그냥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 같아요. 배불러. 왜 배불러냐면 스타킹 신어서. 저는 천연팩 옛날에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그 팩을 하기도 귀찮을 뿐더러 그걸 지울 때 그 가루가 아무리 뭐 꺼져 하고 해도 가루가 막 긁고 눈에 돌아가고 그래서 아우 영 귀찮더라고. 팩 안 해요. 팩은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마사지 하고 챙겨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 높을 때 코큐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매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코큐텐. 그리고 유산균은 매일 먹어요. 딴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비타민 좀 부족해요. 비타민 한 번씩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들어오면 한 번 먹고 그쪽 안 먹어. 그래서 지금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비타민. 저는 원래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고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진짜 뭐 셀레늄, 아연 결합한 거 좋다고 해서 그것도 사봤고 오메가3도 있고 뭐 있지 홍삼도 있고 하는데 안 먹게 되네. 택시는 안 타봤는데 저 중국에 있을 때도 택시 되게 안전했거든요. 대만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택시 탔는데 처음 갔을 때 2014년도쯤에 갔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현금을 쓸 때였어요. 지금은 현금 안 쓰는데 그때 새벽에 클럽을 갔다가 어떻게 내 일행이 없어서 나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주소 그 아파트 카드 보여주면서 가자고 했는데 그 주소 그것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야 저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돈 없어도 내려달라 그랬어요. 택시기사한테. 왜냐면 미터기에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나 돈 없어서 내려줘 이 말도 중국어로 잘 모르는데 막 울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기야 저기야 하면서 끝까지
저를 잘 집에 데려다 줬던 기억이다. 그래도 중국도 지역 바이 지역이란 대도시는 안전하고 사람이 혼자 한다 가면은 외국인이 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안에 새우 들어온 거. 너무 오래 찌셨다. 좀 맛있네. 저는 원래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야경 좀 봤거든요. 혼자 비 맞으면서 너무 오래 삶으셨다. 다 떨어졌어. 근데 대만은 중국이랑 많이 다르다. 내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치, 우리 대만은 자유롭고 민주주의야. 여기 잠깐 야경 보여줄게요. 야경이 아름다워요. 미양. 우리는 한국은 영영 이러잖아. 중국 사람들 미양 미양 이러잖아. 어머 아름다워. 너무 예쁘다 여기. 예뻐요? 여기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기 생마치로 행방 공명의 그 모티브가 된 장소. 비까지 오니까 그 더 영화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산 하나 같이 쓰면서 막 비가 젖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래로 오르니 많이 하면서 좀 더 내려갈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보기엔 비가 와서 더 피치야. 비가 오니까 더 분위기 있어. 물어보니까 택시 타면은 한 4, 5만 원 나온대요.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조금 아름답다? 그런 느낌? 더 막 빠져드는 느낌 드네요. 더 가고 싶은 느낌? 갈까 말까. 근데 난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집만 가까우면 좀 더 있고 싶은데. 나 큰일 났다. 큰 걸로 남아야겠어. 제 이상형은 육신이 건강한 남자야. 본격적으로 가는 길을 남친 없어요. 너 어디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아, 저기 저 도로로 나가면 돼요. 저 버스 보이시죠? 제가 저거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도로를 어떻게 가? 여기 계단 내려가면 좋겠구만. 여기 계단 내려가. 아 추워. 이거 진짜 영화 같은 곳이다. 영화 같은 곳이야. 택시 있으면 택시 타고 버스가 또 매 시간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즐거웠다. 언제 또 와보나. 택시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인지. 우하, 你可以去那个中孝东路吗? 可以啊. 多少钱? 中孝东路. 对. 1200. 行吧, 나줘봐. 그냥 택시 탈래. 아, 나 너무 귀찮아. 你要到中孝东路哪里? 等一下我看一下地址. 저 끌게요. 저 지도 봐야 돼요. 주소. 조심할게요.